슬래시 사진 등 후 TVN 100일의 낭군님 방송화면 캡처 드라마 100일의 낭군님에서 김선호가 남지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22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월화 드라마 100일의 낭군님, 극본 로지설. 연출 이종재, 에서는 무한, 김재영 분을 찾기 위해 한양을 방문했다가 불심 검문에 걸린 연홍심, 남지현 분, 과연씨, 정혜균 분, 분열을 구해준 정재윤, 김선호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연홍심과 연씨는 무연히 한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한양으로 향했다. 한양 도성 앞에는 무관이 있었고, 연홍심은 호적 문서를 건넸다. 이를 본 무관은 호적 문서를 호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수상하게 여겼다. 한번 열어보라고 말했다. 무관은 짐이 너무 크다. 이때 정재윤이 나타났고, 송주현 현감으로서 자신이 처리가 늦었다고 밝힌 뒤 연홍심과 연씨를 상대로 한 불심 검문을 통과하게 해줬다. 정재윤은 연씨, 연홍심 부녀가 한양에 있는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연홍심이 신세 져서 미안하다고 말하자, 정재윤은 신세는 내가 지는 것이다. 사람이든 집이든 사람의 손길을 지나지 않으면 빛이 바래진다고 답했다. 연홍심은 집에 빛이 나도록 잘 닦겠다며 보답하겠다고 밝혔다.